fight.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 투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로 사용해서 이 채널을 운영합니다. 채널에 격투 게임 컨트롤러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 영상처럼요. 관심 있으신다면 아래에 남겨둔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케이드 스틱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A small make stick protaction crystal edition D-type. 그거 10번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작된 이 아케이드 스틱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올해 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여행했을 때 이 스틱을 구매했습니다. 반 기념품으로 반 절권팔 나올 준비로요. 저는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스틱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호환성, 사이즈와 제품 제작 퀄리티, 케이스의 장단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틱을 자세히 확인해봅시다. 한국인 여러분들이 이 스틱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아시겠지만 외국인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ISTMA라고 합니다. 여기엔 미국의 국기에 누르시면 웹사이트를 영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STMA에서 다양한 아케이드 스틱을 찾을 수 있지만 전 크리스탈 에디션 선택했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PCB와 부품종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용으로 타키온 PCB 설치했고, 그리고 무릎 레버 네어와 게이머 핑거 버튼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레버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무릎 레버 선택한 이유는 무릎 선수 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이머 핑거 버튼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게이머 핑거는 제일 조용한 버튼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따 다른 버튼과 비교해 봅시다. 먼저 케이스에 한눈을 던져요. 케이스는 투명 아크릴 케이스인데 길이는 44cm, 넓이는 20cm, 그리고 높이는 6.7cm입니다. 높이는 스틱을 구매하기 전에 조금 조정할 수 있긴 하지만요. 스티커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붙였어요. 보시다시피 완벽한 직사각형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코너가 많은데 이 부분은 참 뾰족하더라고요. 주의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모서리들이 동그랗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윗부분에 확인해보니 고무 받침이 있어서 이 케이스는 테이블에 놓고 쓰는 것이 허벅지에 놓고 쓰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틱에 폼 패딩이 없어서 무릎에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 스틱을 무릎에 놓고 쓰는데 불안정이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윗부분은 모서로 메인 케이스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뺄 수 있습니다. 자석으로 붙어있어서요. 장점은 케이스 쉽게 열 수가 있어요. 단점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뒷부분과 케이스 사이에 틈이 있어서 뒷부분이 움직여요. 무릎에 놓여있을 때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스틱을 편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안정성을 희생한 것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점 외에는 진짜 싫어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잘못 뚫은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에 돌아왔어야 이 점에 눈에 띄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알았다면 교체해달라고 했었어요.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좋은 것은 무릎 레버 네어입니다. 투명 아크릴 유리를 통해 보이는 레버의 빨간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캡슐 손잡이도 제 손에 잘 맞아서 좋아요. 하지만 철권의 중요한 KBD 아직 못해요. 텐션에 아직 못 익숙한 것 같아요. K레버의 텐션 때문에 KBD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J레버 하나 있었는데 그 레버로는 편했더라고요. 더 연습해야겠네요. 버튼으로 넘어갑시다. 사이드 버튼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스타트, 세팅 등등 이런 버튼입니다. 여기 쓰이는 버튼은 일반적인 산마 OBSF 24mm 버튼입니다. 스위치도 하나 있지만 연결되지 않아요. 이 스위치로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OSCD 스위치로 쓸 수 있을까요? 표면에는 한국에서의 기본 레이아웃으로 배열된 게이머 핑거 버튼 8개에 3독사 16mm 2개도 있습니다. 요 버튼은 L3, R3입니다. 트레이닝 모드에서 플레이어 2 녹음과 녹음 시작은 할당한 것이 좋아요. 요 버튼의 무슨 공격 할당한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 버튼보다 누를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영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돌아왔습니다. 버튼 ASMR. 어떤 버튼의 사운드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는 이 게임 마핑과 버튼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반적인 산화 버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조용한 편이니까요. 비싸긴 하지만 쓸만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이 케이스를 추천하지 못해요. 날카로운 모서리와 자석으로만 붙어있는 뒷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몰은 이 케이스만 판매한 것이 아니에요. 웹사이트에서 다른 케이스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케이스는 잠입 선수의 파이트클럽에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케이스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스몰 가게 자체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제가 이 스틱을 구매했을 때 신용카드로 문제가 있어서 고객 서비스가 저한테 페이팔로 구매하는 옵션까지 제공했고 질문에도 잘 대답해줬습니다. 아케이드 스틱이 구매하고 싶으시며 굳이 투명 아크릴 케이스 원하시지 않으면 이 크리스탈 대신 구매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무릎 레바네오와 게이머 핑거 버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서 무릎 선수한테 이 레벨 사인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케이드 스틱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채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아이스틱 모 맥스틱 프로 타키온의 크리스탈 에디션 D타입. 아이스틱 맥스틱 프로 타키온의 크리스탈 에디션 D타입. 아이스틱 모 맥스틱 프로 타키온 크리스탈 에디션 D타입. 아이스틱 맥스틱 프로 타키온 크리스탈 에디션 D타입. 아이스틱 플랫 시.